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하는 사랑을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합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과도한 사랑또 잘못된 사랑으로인하여서 부모와 또 자녀, 부부,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랑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리에게 형상 우상이 되어주고 또 성기게 되어지는 또 우상이 되어주고 또 이러한 어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들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어, 또 이렇게 주신 참된 축복을 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어,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리고 또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그 사랑을 또 증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귀한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더 이렇게 저는 더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떠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로서 우리에게 온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이 조주 재앙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땅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의 그 개막으로 오순절 날에 이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삼칠과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어 이렇게 누림을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이죠. 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내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간을 구속하 구원하시는 그어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마지막인 날인데 저는 이 마지막의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함께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과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과 함께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은삼십량에 자신을 파는 그 가론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 받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우리를 받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인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의 앞장서는 그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한 이말 속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무궁한 사랑을 지니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내마음에내 이기적인 그 중심의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은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심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일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사용받도록 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3, 7과 5층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 요한일서 1장7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또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셨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해 보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겟샘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냐?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함 이걸 위하여서 누가복음 22장 30절 31자를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인 우리가 어떤 연약한 점이 있는 걸다 알고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가준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어, 승리하면서 또 돌이키면서 내네 형제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성전들을 많이 세워 나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이미 꺾으시고 선포하셨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아니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복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다. 이 말은 헬라우는 테레오라는 말로요.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이 보존한다는 이 의미에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이 방패같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자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보존하셔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천명, 사명, 소명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귀한 축복이 내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받지 않기로 원한다고 구원에 택정받은 모든 자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요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누려갈 수 있기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의 기쁨이요.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한 게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제가 간영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거기서 세상 가운데 살을지만 그 세상과 달리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앞으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은 미리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 이렇게 지난주에 뉴질랜드 이렇게 사모아 현장 이렇게 오클랜드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 정말 선진국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다 너무나도 복지가 잘돼 있어서 예수가 필요 없는 현장 근데 그 현장에 우리 캠프팀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뉴질랜드 현장은 몇 나라가 와있냐 213개 나라가 와있어요 엄청나죠. 다민족 이 213개 나라가 이미 와 있는 나라. 우리가 200, 237 나라의 빛을 세우자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한 나라만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이미 이 올해 만국 기업으로는 217개 나라를 정복하고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원을 받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증거가 일어나도록 역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재미, 재미있으시고 너무 감사하냐면 제가 화요 사육자 모임 때 잠깐 이야기 했지만, 오는 그날까지도, 오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우리의 3인 1조 스타트만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선포하면서 오다가 아버지, 3인 1조 스타트만인데, 그래도 장당기는 좀 찾아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 저는 저못 찾고 가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우리를 픽업해 주시는 여행사 사장님이 이렇게 등록 교인이시더라고요. 오클랜드 예언 교회 등록 교인 근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가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놀러 가는 그런 의미로 가셨던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제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홍길동이래. 홍길동. 홍길동은 바로 여행사 이름이 홍길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홍길동그 이름 말고 진짜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내이름안해 주는데 나 홍사장이라고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 이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 나래래요 나시. 나시. 어? 저도 나신데요? 그리 가다 보니까 똑같은 또 나시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금성 나시래요. 나도 금성 나신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렇게 우리 가, 가셨던 이제 오미경 목사님과 또 노람 장로님과 저와 3인 일조가 돼서 이분과 앉아서 팀 사역을 <laughs>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함께 좀 나누거든요.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증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추수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레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한다?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만남과 영역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했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내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성취의 역사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 달에는 전도와 성교 속에서 우리 성교주간이요. 또 우리 237을 위하여서 임직을 받습니다. 이 임직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순종하면서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237에 그 세상을 살리고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헌신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사모직으로, 사모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파하는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간과 현장과 교구와 우리 지역과 이삼 칠과 오촌 종족을 향하여서. 본의의 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그걸 기쁨의 그놈 대신은 예수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다 온전하게 매일 매시 매입분 초마다 누리시고 이 축복을 또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